채권 모르면 손해보험. 키움의 봄 봄맞이 이벤트. 키움에서 채권 매수하면 스타벅스 라떼를 드려요.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전일 특징주입니다. 외국인과 기관 그리고 키움증권의 수익률 상위 고객분들이 동시에 순매수한 종목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네. 먼저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매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어제 와 삼성전자를 1000억 이상 샀네요. 그리고 눈에 띄는 종목이 LG화학이에요. 이거 아무래도 2차전지하고 그렇죠. 관련되는 것이고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 소프트가 또 364억 아모레퍼스픽, 엔마블 이런 종목들이 지금 그 외국인들이 주로 산 종목 상위에 올라와 있고요. 하지만 카카오나 신한지주, 네이버 이런 종목들은 좀 팔았어요. 이게 이제 사실 카카오가 하고 네이버가 이제 주 중반까지 굉장히 강했었는데 매물들이 좀 나온 그런 상황이 되겠고 기아차, SK, 현대차도 좀 매도가 나왔네요. 자동차도 좀 움직였었는데 올라오니까 여지없이 이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온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국내 기관들은 LG화학을 제일 많이 샀습니다. 그리고 NH투자증권을 조금 매수를 했네요. 하지만 기관 투자들은 삼성전자를 많이 팔았어요. 1179억의 순매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밖에 SK나 대덕전자, 카카오 이런 종목도 매도 있었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눈에 띄는 매매가 일단 외국인 매수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시젠. 시젠이 뭐 매출을 굉장히 많이 잡았더라고요. 네. 8천억? 뭐 그 정도까지도 좀 이제 예상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뭐든지 잘 팔면 좋죠. 그렇죠. 올해 연간으로 예. 이익이 또 굉장하더라고요. 전망이. 그리고 동화기업 기관 투자가들이 한 115억 정도 순매수를 했는데요. 자 그러면 외국인과 기관 또 키움증권 수익률 상위 고객분들이 동시에 순매수한 종목들 보면은 제일 위에 올라와 있는 것이 역시 LG화학입니다. 그 밖에 NC소프트, NH투자증권, 네페스, 시젠 이런 식으로 매매들이 이루어졌었는데요. 자 그럼 먼저 차트는 시젠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젠은 일단 거래가 좀 정리가 돼서 다시 늘어야 됩니다. 지금 봉우리가 두 개가 만들어져 있어 가지고 이게 참 그래요. 실적이 많이 나더라도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한 2조 6천, 7천 정도 되는데 매출액이 뭐 1조라면은 이건 뭐 좀 되게 그 실적이 더 많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있는 그런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네페스 괜찮습니다. 거래 세우면서 한 두 달 정도의 조정을 끝내고 머리를 바짝 들은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일단은 뭐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되고요. 자 그리고 느닷없이 NH투자증권이 올라왔는데 NH투자증권은 이제 이 120일 이동평균선의 저항을 받고 있군요. 일단은 120일 뚫기 위해서는 뭔가 좀 더 거래가 늘고 기간적으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NC소프트 실적 좋죠. 좋아요. 뭐 차트도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1차 상승한 이후에 한 2, 3일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건 뭐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LG화학이 각종 악재를 딛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어제 전고점을 넘었군요. 전고점을 넘어서 지금 그 이 움직이고 있는데 거래도 괜찮은 그런 상황입니다. 뭐 또 특히 2차전지가 또 그린 뉴딜 쪽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네. 관심 가져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어제 거래 대금이 많았던 종목들을 보면은 삼성전자가 일단 유가증권 시장에서 제일 많이 거래됐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ETF에 대한 투자들이 좀 시들해진 것 같아요. 네. 시들해진 게 아니고 조금 이제 삼성전자보다는 밑에 들어와 있는 원래는 이제 삼성전자가 ETF 밑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LG화학과 카카오, SK, 삼성, SDI, 네이버, SK하이닉스, 반도체와 2차전지, 그리고 언택트 이런 종목들이 여전히 시장 중심에 서 있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전파기주 구격이 제일 많았군요. 안트로젠, 풍국주정, 대한광통신, SK바이오랜드, 시젠, 녹십자셀 이런 종목들이 거래대금 상위에 이름을 올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뭐, 이 시장 내에서는 역시 이 거래가 잘 되는 종목들을 중심으로 시장을 판단할 수밖에 없다 네.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네. 예, 전일 특징 좀 살펴드렸고요. 그러면 또 계속해서 모닝노트. 네, 키움 모닝노트 보겠습니다. 네.